지금은 물이 많은 듯 연해 보여도 2-3일 재놓으면 딱 알맞은 밀도의 양념장이 되고 떡과 어묵이 들어간 냄비에다 달인의 양념장을 한 국적 턱 넣으면 어우, 부드럽네.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하고 맛있게 매운 떡볶이가 탄생. 다녀보니까 오 미쳤다. 지난 날의 서름을 이겨내고 드디어 멋진 떡볶이니 그리하여 분식 마니아들이 전에 한 음식점 이곳 전설을 씁니다.